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바라보 좀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였냐면 모든 심판이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심판을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 21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계속 경고하시면서 예? 이런 일이 올 거다. 이런 일이 올 거다. 어떤 선교제들을 통해서 이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왔나요, 안 왔나요? 그 일이 왔어요. 성경과 다른 종교의 어떤 책들이 다른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세요. 그 예언해 놓은 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언을 해 놓으세요. 그럼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함으로써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거를 계속 지금 봐왔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거를 계속 보여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1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1절, 이사야서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뭐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마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래요.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에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죠. 또 그들에 대한 지금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영광이 다 소멸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어떤 나라가 됐든 그들의 강함이 어느 정도였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것이 이겨낼 재간이 있나요? 나라가 크든지 적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안 강하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 때 한판 하나님의 심판이 올때 그거를 내 힘으로 버텨낼 자가 있을까요? 나라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없어요. 없어요.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얘기할 때이 환상의 골짜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세요, 안 치세요? 예? 예루살렘 성을 치시나요, 안 치시나요? 치시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안 때리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아프실 거면. 뭐 때렸다고 돌아오나? 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때리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서 마음이 시원한가요? 네? 저 패면서, 아, 기분 좋다, 이것들. 막 그러면서 두들겨 패나요? 내가 때리면서도 내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치면서 아픈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내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 주는 거 못 믿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저수지를 팠다라는 거죠. 예? 왜? 예. 물 안 줘도 내가 예. 물 안 줘도 내가 할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돕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너희 스스로 도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꾸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자꾸만 의지하게 되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질문했던 거, 처음에 질문했던 거였죠. 예?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냐고 제가 늘 물었었잖아요. 믿으시냐고 그랬을 때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머릿속은 아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해요. 예?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아파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먹고 마시자. 어? 우리 즐거워하자.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그들에게 이런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2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뭐라고요? 야, 우리가 부활도 없으면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냥 다 그냥 그러고 지내지 뭐.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매일 뭐 내가 죽노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냥 우리 먹고 그냥 즐기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자고 그냥. 만약에 부활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무슨 소용이야. 그냥 우리도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다 그냥 끝내 그냥.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네? 엄마 아빠는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을 톡톡 흘리고 있는데, 응? 그래서 너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으면,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마음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제로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내 앞에서 보였다. 네? 그것도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슴이 막 찢어지고 너 막 눈물이 그냥 콜콜콜 쏟아져서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롱하면서, 응? 놀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알아주는 건 둘째치고 관심이 아예 없어 그냥. 뭐 개가 짖나 보다. 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들이요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보이세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예?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아니 우리 보러는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막 뒤집어져요.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막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서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샘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왜 책망하는 거예요? 네,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 네. 죽는데도 그냥 보통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다 멋지게, 예? 화려하게, 예? 묘실을 파놓고 거기에 묻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죽는 거 인정 못하겠고 나는 이렇게 좀 높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게. 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느끼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낮추겠대요. 그죠? 관직에서 다 그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샘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좀 알아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죠. 열왕기하 18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백 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기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못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일어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이르되 이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마디 하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쭉 내려가서 25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 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대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 이 말을 하라고 나에 보낸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와 같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19장으로 넘어가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둘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엘리야김과 세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에서 보았던 게 누구였어요? 샘나와 또 누가 나와요? 엘리야김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야?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에서 근접한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를 읽을 때는 뭐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지만은, 예? 뭐 샘나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아래서 이런 아수르 장관들이 왔을 때막 호통치고 그럴 때 거기에 엘리야김과 샘나가 나와가지고 마치 왕을 위하고 뭐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체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면 뭐 어떡하겠다고요? 광에 공 차는 것처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뭐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시면 여는 거고 닫으시면 닫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닫았는데 열 사람도 없고 열었는데 닫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요? 예수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못이 단단히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까지니라. 뭐부터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예? 누구예요, 이거? 우리 질그릇들, 떨거지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못에 아무리 박아놔도 하나님이 삭게 만들겠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을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시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가들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재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라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의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렸던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이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두로와 시돈.
우리 한번 좀 보죠. 보이시나요? 좀 너무 작죠? 이제 좀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사해. 여기 요단강, 갈릴리. 잘 아시죠? 그래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니키아. 한국말로 페니키아라고 하고, 포네시아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죠? 북쪽 강 쪽, 그러니까 이 바다 쪽으로 시돈이 있고, 이게 두루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이 이쪽 북쪽 페니키아 지방에 있어요. 옛날에 페니키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예. 여기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누가 거기서 왔었어요? 거기서 시집온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쵸? 이세벨이었죠? 그죠? 근데 이세벨이 거기서 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페니케에 하신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셨죠?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서. 열왕기상 17장.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나가나 봐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예? 때려 죽일 여자 이세벨은 시돈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게 만들 다 그냥 망하게 만들어놨는데 우상 섬김으로 예?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시돈으로 보내신다고요. 거기서 왔잖아요. 이세벨이 그땅 멸망받아야 될그땅그 땅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여자. 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완전 이방 여자잖아요. 그 이방 여자 죽어가는지 누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엘리야가 그뭐 지금 자기도 죽겠는데. 예? 근데 왜 굳이 그 시돈 땅으로 보내시냐고,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는 사르밧 과부 맨날 그냥 사르밧 과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르밧이 어딘지 뭐뭐 샤브론지 사브론지 뭐뭐예뭐 알게 뭐야. 그냥 사르밧 과부 맨날 이것만 알고 있었지. 이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어디서 온
어디에 사는 여잔지조차도 모르고 관심 없이 봐왔잖아요. 죽어가는 이방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거기다가? 예? 네? 예. 네. 무슨 이야기, 이거 우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뭐 전혀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네. 근데 좀 기억이 나시죠? 뭐 어렴풋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 하고 뭐 좀 그래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니면 뭐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뭐 진도 나가야죠. 예. 어쨌든, 자,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제 어딘지 이제 대충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두로와 시돈이, 예? 어땠는지, 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냐면,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서,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모든 애굽과 무슨 이런 다시스와 무슨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인들이 모여갖고 물품들을 파니까 여기에 사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굉장히 풍부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풍부하게 살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다시 이사야서 23장으로 돌아가 보죠.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의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자가 된 거예요. 아주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네? 그런데 면류관을 쓰던 자여, 예? 상인들은 고관이여,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내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돈이 많고 영화가 막 찬란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꾸 뭐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화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로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요 섬 같은 거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 보이세요? 예, 요게 이제 그 두로의 섬이에요. 예? 근데 이게 BC 322년에 요게 그 지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아까는 섬처럼 있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섬이 아니라 여기를 다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위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시죠? 이게 아까는 어떤 거였어요? 요게 섬이었죠, 요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때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이죠. 그 두로에 있었던 그 흔적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직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뭐 지금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런 곳이지만은 옛날의 그 영광이 아직도 그 흔적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이러한 영광들이 없죠. 옛날에 있었던 그 영화로움이 다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여기가 이제 두로고, 여기가 이제 시돈이에요. 옛날의 영화만 그냥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아무것도 그냥 돌무더기가 된 거죠, 이제는. 옛날에 뭐 이런 것이 어떤 영광 속에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로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23장 15절부터 보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별볼일 없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아주 한 왕의 그 영화를 누렸던 것이 이제는 기생같이 되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요. 그 음녀가 누구예요? 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0년 찬 후에, 그죠?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겠대요. 뭘또 돌봐?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로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께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 9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 지위의 차이가 없이 너나 나나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예? 너와 내가 다름이 없어요. 이제는 뭐 돈이 있고 많고 나이가 젊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예쁘고 나는 못생기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된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똑같이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심판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고 없다고 뭐 통곡할 일도 없고 다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랬으니까, 너희가 그랬으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곧 감람나무를 흠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한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완도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심판 때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수많은 심판의 얘기가 어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패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을 마지막 심판, 나라의 구분 없이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건 어떤 나라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뭐라고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언제? 옛적에 정하신 게 언제? 그렇죠. 태초 이전에 정하신 일이에요. 그게 갑자기 계획 수정을 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성벽을 치는, 예?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빈궁한 자의 요새입니다. 부한 자의 요새가 아니고요,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피난처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시고 어떤 사람들의 요새시며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시라고요?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시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지 않으세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스마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언제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심판 다 끝나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죠. 아니, 3절부터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망하는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부터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이야기예요, 지금. 8절 얘기예요. 예? 이게 언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멸망 심판을 받았던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이중 예언이에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예, 그때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을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라. 자, 물속에 빠졌어요. 응? 그래서 지금 막 나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는 이런 곳에 빠져도 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려. 네? 꾹 눌러버려 그냥. 네?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죠? 아이, 조금 더 진토를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좀 너무 빠듯해서 못 나가네요. 오늘 2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